다음으로 사람 표정이 보이는 스포츠예요. 나머지는 다 거리가 있어서 테니스도 멀고 이 배구 같은 것도 네트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안 보이는데 탁구 칠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여요. 얼굴 표정이 보인다고. 얼마나 이를 악물고 치는지. 절대 이 탁구를 통해서 탁구 치고 사람 잃어버리는 거, 돈 쓰고 사람 잃어버리는 것처럼 제일 바보 같은 일이 없고, 탁구를 쳐서 상대방 공을 안 죽여주면 그 사람이 내가 내 사람이 된다는 그거 꼭 기억하고, 사회에서도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좀, 잘 못하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쳐주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아, 내가 너무 하여튼 저 임원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.